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我是裴, 저는 페이입니다. 자, 오늘 문장 막 이렇게 있어야 될것 같은 긴장돼요 라는 표현인데요. 중국어로는 어떻게 표현하는지 일단 상황 먼저 만나볼게요. 당당한 사회인으로서의 첫 출근 날, 하지만 긴장돼요. 소개팅한 그녀와 두 번째 만나는 날, 더 긴장돼요. 긴장돼요. 중국어로는 하오진장, 하오진장, 긴장된다, 진장. 진장 앞에 있는 하오는 지난번에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오, 좋다 좋다 좋다의 뜻도 있어요. 하지만 어우 좋네, 좋네 긴장된다, 즉 많이 긴장된다, 몹시 긴장된다의 뜻도 된다고 했죠. 하오는 부사로 쓰이면 대단히, 엄청, 좋네, 긴장된다, 이 뜻으로 많이 긴장된다. 그래서 우리가 좋네, 어니 하오인가 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하오 진장. 그리고 삼성 삼성이 나란히 있으면 앞에 거는 이성으로 바꿔서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오 아니고 하오 진장, 하오 진장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오는 일단 매우, 되게 많이 이라니까 일단 얘는 스킵 해놓고, 저는 그런 게 궁금해요. 이게 긴장된다가 중국어로도 진장, 한국어로도 긴장, 그러면 되게 비슷하잖아요, 소리가. 이럴 때 도대체 이 한자가 어떤 의미이길래 우리는 그렇게 몇십 년 동안 수많은 순간에 긴장된다, 긴장된다 이렇게 했을까? 근데 뭘 검색해봐도 그런 유래나 어원들을 다 설명해준 게 없어.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해요? 그냥 내가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기억하기 좋게, 왠지 긴장되는 거 이런 것 같아요. 자, 긴장된다 앞에 있는 이 긴자, 이 진자는요, 빳빳하고 뻣뻣한 느낌을 표현할 때 팽팽하다의 뜻이에요. 팽팽하다. 그래서 중국인들은 스키니진을 입으면 옷이 꽉 낀다 할 때, 낀다 낀다 긴장된다 낀다 할때그 진을 써요. 예를 들어서 제 옷이 이렇게 쫙 끼면 어진, 하오진, 타이진 하거든요. 꽉 끼면. 그리고 일정이 아침 8시부터 8시 10분까지 뭐 하고, 10분부터 30분까지 뭐 하고, 일정이 막꽉껴 있을 때도, 빽빽할 때도, 오늘 일정이 한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진은 일단 뭔가 되게 이렇게 타이트한 느낌이에요. 되게 긴장되는 느낌 중에 그 긴자는. 그리고 짱자는요, 우리가 보통 입을 벌릴 때 중국인들이 짱, 아, 짱하이 쥐에이 하라고 해요. 이렇게 확 열어 제치다란 뜻이 있어요. 그걸 합쳐보니까, 이게 빳빳하게 열어 제낀다는 게, 어떤 뭐 이렇게 종이 같은 게 있는데 그냥 되게 스무스하게 착 열리면 긴장이 되지 않을 텐데, 열긴 여는데 빳빳하게 열리면 그게 뭔가 되게 막 이렇게 빳빳하게 열리면 되게 긴장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평하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빳빳하게 이렇게 열리면 그게 되게 긴장된 느낌이라서, 여태까지 우리는 진장 진장 이거를 긴장되는 순간에 많이 썼었죠. 맞아요. 짱조에 할때 입을 뭔가 열 때인데, 그게 아 하고 열면 좋은데 이렇게 빳빳하게 막 팽팽하게 열리면 그게 긴장된, 우리가 왜 치과에서 자 안녕하세요 그러면 그냥 아 하면 되는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긴장된 상태를 얘기하기 때문에 긴장이 아닐까. 아주 쓸데없는, 그냥 제 생각이에요. 뭐 어디 나온 게 없어요. 이럴 때 너무 궁금하잖아요. 궁금한 걸 참지 말고 계속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아, 그래서 그동안 여태까지 긴장될 때막 어깨가 이렇게 웅크려 들고 그랬구나. 아하, 유레카! 뭐 이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여러분, 이런 거 싫어하시면 안 할게요. 근데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럴 때, 아, 하우 진장, 하우 진장, 넘나 긴장돼, 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하우라는 입에 이게 안 붙으면, 뭐, 한 진장, 이렇게 해서 상관없지만, 이상하게 중국인들이 하우 진장이라는 표현을 계속 같이 묶어서 많이 해요. 하우 진장. 아, 不是不是, 原来如此. 这是我自己想的. 그냥 내가 생각한 거라서, 아, 그렇구나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리고 우리 한번 예문으로 볼게요. 여자가, 넘나 긴장돼. 하우 진장, 하우 진장. 얘기했더니 남자가 이렇게 오글오글 얘기합니다. 비에 진장, 비에, 비에, 하지 말, 비에, 하지 말거라 할 때, 비에, 하지 마, 비에, 진장, 진장하지 마. 왜 긴장하지 마? 요원어, 요원어.
자, 마지막 문장 되게 오글거리지만 든든하네요. 비해진장, 긴장하지 마세요. 요원어, 내가 있잖아, 너. 너 붙여서 더 자연스러운 어감, 내가 있잖아, 너. 비해진장, 긴장하지 마세요. 요원어. 그럼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2번 하세요. 제가 여자 역할 할게요. 어, 하오진장. 하오진장. 하오진장, 太紧张了, 紧张死了. 그러면, 비해진장, 요원어. 여러분이 있어서 더 긴장돼요. 자, 그럼 저희는 진장, 진장, 유래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아, 유래라서 유래칸가? 네, 그렇지.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시아 추진. 진짜 그런가?